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어가겠습니다. 이슈 인터뷰 순서로 마련했습니다. 올해 여름에 자 우산 없이 집을 나왔다가 비를 맞아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이었죠. 자 7월 초에 폭염이 대단했었는데 근데 이제 계속 장맛비가 다시 찾아왔고 또 소나기가 여러 차례 내렸다 그치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기상 이변의 하나라고 하는데요. 기후 위기의 조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 센터장과 함께 관련 얘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날씨가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름이 좀 여느 여름과는 달리 조금 상대적으로 좀 수월한 여름을 지금 현재는 보내고 있고요. 그런데 유럽은 연일 폭염 신기록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올해 봄부터 인도 지역에 극심한 폭염이 발생한 이후에 5월부터는 유럽에 지금 폭염이 지속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폭염을 가져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로 보고요.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원인은 일단 제트기류의 강한 블록킹 현상으로 발생한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예. 열이 확산되지 못하고 두만에 갇힌 것처럼 더 가열되면서 기온이 극단적으로 오르게 된 건데요. 예. 참고로 우리나라 서울이 가장 더웠을 때가 2018년에 39.6도였거든요. 근데 이 지역은 지금 다 40도 이상을 다 지금 넘고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의 폭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름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 지금 뭐 7월 말인데 아직까지 그런 폭염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이상 기후인가요? 일단 뭐 현재 그 북반구 전체를 보면은 올해 굉장히 극단적인 폭염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지금 7월 25일 날 그 미항공 우주국에서 예. 이 동반구죠. 그러니까 남반구, 북반구 전체 그 동반구 쪽 서반구 말고 동반구 쪽 그 위성 그 영상 그러니까 이제 지상 온도죠. 예. 이걸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예. 거의 그 시베리아 지역이라든가 이 히말라야 산맥 지역을 제한 전 지역이 지금 거의 폭염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주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굉장히 좀 심각한 폭염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월 말에서 7월 초는 뭐 이상적인 폭염이 왔었는데 예. 그 위에는 이제 북쪽 기단이 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뭐 평년 그러니까 느끼시기죠. 느끼시기에는 이제 예. 평년 여름보다는 좀 덜 덥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뭐 요즘 그래도 열대야도 오고 하긴 하는데 그 앞으로 이제 그래도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저 우리나라 더위는 7월 말에서 네. 8월 상순까지입니다. 이때가 네. 계절적으로 가장 덥죠. 그러니까 대개 중복서부터 말복 사이인데. 뭐 이제 대개 이제 기온이 좀 꺾이기 시작하는데 광복절 지나가고 말복 지나면서부터 이제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뭐 본격적인 더위가 이제 뭐 지금 계절 보면 시작됐다고 일단 보는데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 배치를 보면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쭉 그냥 그대로 북상에 올라오질 못하고 있어요. 예, 예. 아직. 오히려 좀 일본 쪽에서 이 동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확장하는 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좀 저 강릉이라든가 동해안 쪽은 기온이 굉장히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오늘 낮에도 거의 한 24도까지밖에 안 올라갔고 그리고 습도도 원래 북태평양 고기압 본격적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높아서 아주 찌는 더위를 보이는데 네.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단 말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심하지는 않은데 예. 어쨌든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예보를 내보면 이번 주말에는 이제 오후 태풍 송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예. 이 영향 지나가고 나도 당분간은 그렇게 아주 무더운 정말 2018년의 무더위 같은 무더위는 없지 않겠나 일단 아 그래요? 아 그 다행이네요. 예. 네. 근데 그 기후 변화로 그 태풍의 궤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도 힘들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오후 태풍 송다가 지금 북상하고 있죠. 네. 현재 뭐 기상청 예상으로는 중국 쪽으로 가까운 서해상으로 북상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뭐 태풍은 굉장히 약한 태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람보다는 비로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30일에는 현재 예상은 제주도 비, 남부지방이 31일 비, 그다음에 8월 1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봐요. 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뭐 태풍뿐만 아니고 모든 예보가 다 어려워진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기압계라든가 기상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죠. 흐름이 전부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아주 예측하기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변화를 사실 저 그 슈퍼 모델, 슈퍼 컴퓨터가 만들어낸 수치 모델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보관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사실 태풍도 최근 이렇게 보면은 발생이라든가 뭐 또 성장한다든가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규칙적으로 변해간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이런 것도 앞으로는 결국 기후변화로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더욱더 기후 예측이 기상변화 예측이 쉽지 않아질 것 같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 기후 변화 기상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죠. 자, 인류가 집단 행동이냐 아니면 집단 자살이냐의 갈림길에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현재 기후 위기 상황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사실 제가 저 예보관상을 꽤 오래 왔는데 네. 2020년, 2021년 전 세계 발생했던 이상 기후가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이상기후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너무 심각했거든요. 예, 예. 근데 올해도 3월부터 인도와 파키스탄 쪽으로 아주 극심한 폭염이었죠. 뭐, 인도 같은 경우는 관측사상 최악이었다고 했으니까 121년 만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서울이 가장 지금까지 기온이 높았던 게 39.6도였는데 4월에 인도의 반다 지역이 47.4도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예. 그 수도 뉴델리 최고 기온이 4월에 45.6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우. 이건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기온입니다. 45도요? 예. 네, 파키스탄의 지코팟 지역은 51도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이제 6월에, 이제 5월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폭염이.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동진을 해나가는 거죠, 그 축이. 올부터 7월까지는 뭐 폭염 기록을 갱신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스페인 그 똘레도주 같은 경우는 43도, 남프랑스 지역은 예년보다 거의 평균 기온이 19도가 높은 40도 이상의 기온을 치솟았고요. 뭐 7월에 들어가면서 폭염 더 심각해졌죠.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뭐 영국 할 것 없이 엄청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폭염이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결국 이것뿐만이 아니고 결국 심각한 가뭄, 또 폭염이라는 대형 산불 이런 게 좀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네. 있거든요. 예. 미국에서는 뭐 초강력 토네이도에다가 대홍수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연관되는 현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어떤 열동 현상에서 파생되는 이런 기후 변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 유엔 사무총장이 야 우리 좀 다 같이 집단 자살하겠느냐? 아니면 지구 전체가 좀 같이 기후변화를 저지하겠느냐 예.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유엔 기구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기구가 있는데 지난 4일에 열린 총회에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승인을 했습니다. 1.5도. 글쎄 1.5도 상승을 막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이제 IPCC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 세션 2, 세션 3까지 이제 세션 2에서 이 내용을 다뤘었죠. 네. 일단 뭐 첫 번째로 절반 이상의 인류가 약 한 40억 명이 물 부족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물 부족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고 또 많은 지역에서는 폭우가 더 강해지고 강수량은 증가할 것이다. 물 부족과 폭우, 강수량 증가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편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편차가 심해진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비가 더 많이 오고 네. 가뭄 지역은 더 극심하게 가물게 되고 뭐 이런 것이죠. 다음에 이산화탄소 고배출 시나리오에 있는 2050년까지는 10%, 2100년 세기 말에 가면 30% 이상 작물 생산이 줄어들 것이다. 네. 축산 이런 생산량도 굉장히 부적합하게 변할 것이다. 전망을 했고요.
일단 1.5도 기온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도시 인구 3억 5천만 명, 거의 2.2도까지 올라가면 4억 1천만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이라든가 웰빙 공동체 구조의 악화가 예상된다. 수인성 감염병, 매개 감염병, 코로나 1.5 같은, 1.9 같은 전염병이 증가할 것이다. 다음에 뭐 어떤 이런 정신건강이 악화될 것이다. 노성민 영양건강, 영양실조 악화를 예상을 했고요. 예. 특히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아시아 국가를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 가장 위험할 것으로 봤고요. 또 뭐 현실적으로 1.5도가 상승한다면 남태평양 국가들이 거의 해수면 이상 50cm 이상 상승하면서 굉장히 심각해질 것이고 여름철에 북극 해빙이 막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예. 아마존 열대림을 보호하기 어렵고 시베리아 동포가 녹아내려서 메탄이 방출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기후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1.5도 상승이라는 게 전 지구적인 위기 상황을 그러니까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인데 말이죠. 자,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이 부분을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올해 7월 18일입니다. 네. 국제환경단체인 기후행동추적이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재했습니다. 자, 기후행동추적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과 비교해서 각국 탄소 저감 관련 정책 이행 정도를 갖다 평가를 했는데 네. 38개 나라를 5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나쁘게 평가를 받았던 나라가 매우 불충분한 국가인데 네. 여기에 우리나라가 포함이 됐죠. 아, 불충분한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목이 됐어요? 가장 잘못된 나라가 중국이 지적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량이 세계 9위권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매우 불충분 국가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한국은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분야 계획에서는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파리협약에 발맞추기 위한 대책 추진에 있어 속도와 엄격함이 매우 불충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이게 뭐냐면은 말로는 즐겼다고 말은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만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공식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기준 40% 줄이라고 줄였다고 선언은 했어요. 어쨌든. 예. 예. 근데 제가 보면 실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예. 사실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적인 이익이거든요. 근데 당장 어떻게 눈앞에 이익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참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에 대해서 뭐 선언은 했지만은 구체적인 노력은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예보 센터장이었습니다.